한큐 한중 대결 문민종 사단 대 커제 구단의 바둑입니다. 문민종 사단이 어제 장외제 구단한테 이겼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커제 구단하고 둡니다. 오늘 저녁에 합천 영재배 바둑대회 그 본선 첫 판이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도 두고 오늘 낮에도 두고 저녁 7시 대국 앞에서 미리 대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둑 함께 보시죠. 문민종 사단이 100번입니다. 이 우상기 이 형태는 거의 그 이런 진의 수순이 최선의 진행이에요. 약간 승률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게 승률에 진짜 영향이 없다 할 정도로 비슷한 이런 그 5대5 취향이라고 봐야죠. 사실 여기에서 미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칸 뛰고 두칸 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형태가 좋을 때도 있는데 실전처럼 이 좌상기와 이 양화점으로 백이 포진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둬서 이렇게 젖혀서 이거 끊으면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버린다는 거거든요. 이 버리고 두는 게 괜찮아요. 이 세력이 굉장히 좋아서 예전에 중국 갑조리그에서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둬갖고 아주 멋지게 완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작전입니다. 자, 그래서 끊지 않았죠. 요걸 뒀을 때 예, 여기 두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끊으면 축으로 먹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앙 봉쇄와 상변 연계를 맛보기로 두는 거죠. 그래서 상변 쪽두 점을 제압했는데 요때 사실 요렇게 두는 게 조금 더 좋았어요. 이거는 거의 빈상각이든 어떻게 해서 요두 점을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흑 입장에서는요. 요렇게 두면 실전은 한 칸을 띄었는데 요 먼저 들여다봤을 때 요건 어차피 뭐 작으니까 이렇게 주고 말았잖아요. 요게 그한칸뛴 수는 뒷맛이 살짝 남아서 약간 아까 여기 날짜로 둔 수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그래도 뭐이 정도는 다 5대5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승부에 뭐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 갑자기 흙이 여기 나와서 자충을 한 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차피 백이 세력인데 흙이 뚫고 나오면 백의의 세력이 이게 뭐라 그러죠? 새끼줄 같은 그 새끼줄로 됐던 게 점점 강철 그런 그물이 되는 겁니다. 괜히 건드려갖고 백의의 세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흙이 바깥으로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도로 잡았는데 괜히 흙이 후수 잡은 꼴입니다. 그런데 백이 여기서 좀더 깔끔하게 두려면 여기를 늘어두는 게더 좋습니다. 어차피 석점은 뭐 굳이 살릴 이유가 없는 그런 돌인데 그런 의미에서 흑도 요걸 그냥 잡을 게 아니라 이렇게 잡을 때 요걸 단수 하나 쳐놓고 잡는 게더 좋은 거예요. 흑이 단수를 안 쳤으니까 여기서 늘어두는 게더 좋았다는 거죠. 백이요. 예, 이렇게 둬서 어차피 나는 활용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 계속 건드려봐야 너만 손해다라는 게 문민종 사단의 생각인데. 그러고 보니까는 여기 좀 뚫어도 이제는 귀로 방향 전환한 거죠. 그리고 선수를 잡아서 예, 우하기에 헌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두는 거는, 이렇게 흙이 두는 거는 이 밀려서 흙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치는 수는 안 좋은 수입니다. 실전처럼 이렇게 두는 거고요. 요걸 들여다본 수는 조금 이상해요. 원래는 그냥 한칸 뛰는 건데 들여다본 건 어떻게 보면 응수타진이거든요. 그럴 때 요렇게 받으면 응수타진이 약간 실패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근데 실전은 쌍립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백이 더잘 됐어요. 뭐 이런 초속기 바둑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실수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실수고 저희 같은 아마추어가 볼 때는 다 배워둘 만한 수들입니다. 여기에서 하변에 쳐들어가서 싸우고 있죠. 요 싸울 때 여기 끊었잖아요. 사실은 그냥 깔끔한 건 그냥 한점 잡는 겁니다. 단수치고 이렇게 돼서 요걸 위쪽을 잡는 게 깔끔해요. 어차피 요거를 움직여서 나오는 건안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면 못 살아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뭐 어디 이쪽 얘네를 살려야죠. 얘네를 살리는 식으로 이렇게 두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또는 이렇게 어느 쪽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취향 따라서 이렇게 살렸다고 할게요. 이렇게 살렸을 때 이렇게 오면 결국 이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고 이제 큰 데를 두면 백이 약간 더 괜찮은 진행입니다. 실전은 여기 패맛이 남아서 이렇게 됐을 때 젖혀서 이제 패맛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이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둬도 돼요.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들어오면 똑같아요. 실전은 이렇게 둬서 똑같이 됐죠. 예, 똑같이 돼서 들어가서 단패입니다. 단패로 팻감에 여기 백이 하나 있어요. 흙은 팻감이 없거든요. 못 봤죠? 무조건 따내고 이때 백은 당연히 여길 빠져서 이걸 잡아야죠. 이 등맛 관계상 그냥 빵 따내는 게더 좋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집 차이가 커요. 여기 따낼 때 여기 이으면 요 석점까지 잡으면서 집으로 꽤 차이가 납니다. 실전은 이렇게 따내는 바람에 패 해소하고 여기 둘때 나중에 이 흑서점이 단수 쳐서 넘어가는 수가 남았어요. 이게 집으로 차이가 커서 물론 두툼도 약간은 상관이 있긴 하죠. 흑이 여기 단수 치는 게 없어졌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흑이 두집 정도 좋습니다. 아까 빠져서 뒀으면 5대5. 딱 5대5였어요. 지금은 아주 팽팽한 국면. 흑이 여기 실리를 다 챙겨서 집으로 앞서 있는 반면 백은 두터움이 조금 좋은 반면에 집은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백은 두터움으로 얘네를 공격해야 되는데 흑이 이런 걸 찌른 건 사실 자충수입니다. 그냥 좋은데 뭐하러 그런 데 둡니까? 이렇게 둬서 슬슬슬슬 도망가면 흑이 약간 좋았습니다. 자충수 두고 이러면서 백이 튼튼해지고 흑은 뭔가 허술한데 허재 구단이 워낙 잘 두는 게 원래가 세력 바둑이 아니라 실리 바둑이잖아요. 이렇게 집으로 챙기는 걸 두니까 허재 구단이 조금씩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흑이 약간 앞서 여기도 넘었죠. 이제 문민종 사단은 이 대마 공격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만 두고 밀어올 때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를 버티는데 이거 좀 과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삽니까? 원래 여기 이렇게 늘어두면 살기 쉽지 않아요. 살더라도 공격으로 백이 좋습니다. 그런데 고에 앞서서 이걸 하나 선수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게 조금 이쪽에 벽을 하나 더 세워놓기 위해서 둔 거거든요. 그러면 흑은 이쪽을 먼저 젖혀서 살아야죠. 여기 끊겨서 죽더라도 이쪽 이득 봤으니까 아직은 그 5대5 또는 흑이 약간 좋던가 이렇게 되는 건데 받아주고 여기까지 교환하고 나서 두니까 이거는 솔직히 살기 힘듭니다. 근데 여길 둘때 이렇게 급소를 안형을 파괴해야지 되기 좋은 건데 그냥 바깥으로 받아두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한 집이 났죠? 여기도 한집 모양 같은 게 살짝 있어서 이건 잡기가 또 어려워졌어요. 여길 쳐들어갔는데 이 단수 쳤을 때 이게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을 선수하고 저기 찍는 것 같은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거를 밀었을 때 과연 이거하고 잡으러 올수 있나? 힘들다는 거죠. 그럼 이게 조금은 뜯어주더라도 살기만 하면 흑이 바둑이 좋아요. 여기 다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두고 여기를 따냈죠. 여기서도 백이 잡으러 가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됩니다. 이쪽이 조금 나아요. 흑도 여기서 조금 잘 둬야지 간신히 살수 있는 건데 그냥 쉽게 그냥 빵 따내서 살았지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조금 위험했어요. 실전은 이걸 막는 바람에 흑이 여기다 뒀으면 거의 살았습니다. 이건 못 잡으러 와요. 여기를 잡으러 오는 거는 이걸 단수 치고 요걸 나가고 요거 두고 뭐 예를 들어 여기를 두고 이쪽 연결할 때 여기를 차단하고 이런 식으로 도 나가면은 여기 두면 이것도 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선 여기를 뭐 빠진다든가 하면은 이 백대마가 걸립니다. 이제 물론 백도 조금 더잘 버티는 수가 있긴 있는데 흑도 더 정교하게 공격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흑일로 두면 백이 잡힌다. 백이 잘못 잡으러 간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를 공격하면 되는지. 그런데 예, 여기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를 찌르고 여기 둘때 여기 두는 순간에는 이제는 죽었어요. 이제는 못 삽니다. 이 뒤로는 허재 구단이 잘못 둬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를 차단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뚫려갖고. 자, 여기 둘 때, 허재 구단이 아마 이런 걸 착각했던 것 같아. 여기 들여다보고, 여기 끊으면 이 넉점이 못 사는 거 아니냐. 최소한 공배가 하나 차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둬서, 이렇게 되면 여기다만 둬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여기에 살면, 이 자리가 되면 사니까. 물론 따내고 이렇게 두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고 여기다 둬서 아 이거는 이어야죠. 있고 여기 어디가 좀 문제잖아요. 여기가 이제 하나 더 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로 착각한 것 같은데 여기 끊는 수가 있었어요. 이게 아주 절묘했습니다. 이 백은 꼭 이 대만 다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득만 보면 되는데 지금 이 넉점을 백이 자꾸 살면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단수를 치고 씌웠는데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나오면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럼 단수 칠때이 돌이 도망간다고 여기를 둔다든가 어디를 두면 이거 빵 따내는 순간에 여기를 보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죽었죠, 다시.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기 봉쇄한 다음에 여기 둔 다음에 이거 두고 이거 두고 이렇게 해서 살겠다. 이렇게 살면, 이번엔 또 여기가 다 깔끔해졌기 때문에 여기다 두고, 이렇게 패 들어가는 수도 남아요. 이만큼 이득 보고 이 흑대마가 또 패에 들어가면, 당연히 흑이 안 되죠. 그래서 할수 없이 여기는 이렇게 빠져서 여기를 오른쪽을 지켰고요. 빈 삼각을 두니까 여기 메워서 한집 내는 게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탈출을 하는데, 단수를 치고, 이으니까 탈출이 안 돼요. 집어넣고 빠져서, 여기 끊는 거하고 여기 막는 게 맞보기로, 흑대마가 다 잡혔습니다. 이 흑대마. 사실 허재 구단은 이 흑대마 몰릴 때 설마 이게 죽겠어 했을 거예요. 워낙 허재 구단이 대마를 잘 수습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랬는데 이 노골적으로 막 잡으러 가는 거에 걸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잘 뒀으면 사는 수가 있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근데 이게 1분에 15초 속기바둑이란 거 생각하면 공격에도 미스가 있었고 타기에도 미스가 있었는데 결국은 더큰 미스를 범한 허재 구단이 지고 만 겁니다. 문민정 사단 대단하죠. 계속해서 요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번 미래의 별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로 작년 글로비스배 우승한 것처럼 또다시 성적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 기세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